신경 써야 돼요.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급탁이라고 그래요. 급이 탁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은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보다는 사악하고 물들고 오히려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중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조계사에 지금 법문 듣는 우리 이 중생들은 빼고 정말로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탈을 가지고 중생의 탈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속에 찌달려서 살려고 하지 이걸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가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유명한 소동파라는 사람이 대시인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벼슬도 해보고 수많은 학문을 닦아보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느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 금강경의 사국의 한절만큼 더 소중한 내용이 없다. 이보다 더 훌륭한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강경 사국에 안에 보면은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장여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급탁이라고 하는 이 시대 삶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뭐냐? 여몽 꿈과 같고 한포영 껍백 헛개비와 같고 헛개비와 같고 또 마치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영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이 여섯 가지를 육류라고 합니다. 이 육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말씀 중에서 이 여섯 가지를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부처님의 이 말씀보다 더 훌륭한 얘기는 없다고 소동파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여섯 가지의 비유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생이 중생의 탈을 벗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우리 중생 탈이야. 중생이 오염이 됐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탐착심 앞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이나 내 물건은 이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내 건 줄 아는 거야. 아닙니다. 잠시 그저 내가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사용하는 것들.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중생이 오염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중생탈이야. 중생들이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내 것이라고 집착을 가지고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이걸 중생탈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번뇌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뇌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중생에게 번뇌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빼앗아 와가지고 내 욕구에 충족을 시킬까?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결국 시기, 질투, 분별, 망상, 온갖 증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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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지만 그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내가 맞을 때, 내가 좋을 때 사랑이지 내가 안 맞으면 그 증오가 돼버려요.
그거는 반쪽짜리 사랑이지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순간이라도 이런 번뇌를 오염된 이 번뇌를 조금이라도 줄여가고 맑혀갈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우리가 해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견탁, 소견이 오염되어 있다. 소견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여기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살아가는데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뿐만 아니라 명탁이라는 게 있어. 수명이 오염되어 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나는 한 70까지만 살겠다 해가지고 딱 70 정도까지만 살도록 해주고 나는 한 80까지만 살겠다 하면 80까지만 딱 살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순간 언제 내가 죽을 줄은 몰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올바르고 번뇌도 없고 맑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 어느 날 보니까 막 가버리다 가거든. 평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라고 그냥 약을 먹고 뭐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 조금 더 유지되는 것뿐이지 조금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얼마나 가는 겁니까? 결국은 소멸되는 현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족할 정도로 정말 애착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모든 현상을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소견으로 집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모든 게 영원한 줄 알고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 그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이제 바로 명탁이에요. 그게 수명이 탁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막 먹는 게 어떨 때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자고 나서 뭐 알맹이 알 하나만 딱 먹으면 하루 종일 배도 안 고프고 견딜 수 있는 거 그걸 왜 못 만들어내냐 이게 사람들이. 의술이 발달되고 했으면은 아 그 복잡하게 자꾸 음식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뭐 알맹이 하나만 딱 잡고 나서 먹으면 뭐 하루 정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을 만들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집착을 가지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결코 만족하고 결코 평등하게 이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현상에 자꾸 집착을 가지는 것은 결국 중생으로 사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야 구족설하니 종종현하사로다나 무아미타불 중생문시자는 심적해이호인이라나 부처님의 말씀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본다면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악한 도둑놈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포악한 짐승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저 착한 날아가는 새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생명체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생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그 생명을 깨어나주는 정신이 있어. 받아주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주는 정신이야말로 그것이 우리는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참다운 보시를 우리가 마음속에 행할 때 악심이라고 하는 집착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은혜를 주고받을 때 부드럽게 대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좀 성격이 강하고 하니까 부드러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언어도 부드러워지듯이 우리가 항상 생명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먼저 이로운 것을 챙기기 전에 내가 남에게 기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 마치 우리 그 서산대사의 그 시처럼 눈 온 길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걸어가지 말아라. 왜냐? 눈 발자국에 따라서 뒤에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길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걸어가 보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 길이인지 아닌지 분간을 잘 못한다. 그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또 뒤에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자.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항상 행동하고 사고하자. 그런 마음을 갖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오늘 법화경의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0제자 수기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